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이곳에 위치한 증권거래소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의 주식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상장된 30개의 우량 기업을 표본으로 대표적인 주가 지수 중 하나인 다우존스 지수가 산출됩니다. 다우지수가 처음 도입된 것은 1884년. 당시 40.94포인트에 불과했던 다우지수는 1972년 1000포인트를 돌파합니다. 1987년 2000포인트를 돌파한 후 불과 4년 만에 다시 3000포인트를 넘어섭니다. 급속한 상승세는 계속 이어져서 2015년에는 18000포인트를 돌파하기에 이릅니다. 주식의 가치가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 다우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가치에는 기업의 수익 창출 능력이 반영됩니다.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순이익을 늘리는 것이 곧바로 주주들의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순수익이 높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주가가 오를수록 주주들이 노릴 수 있는 매매 차익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반대급부가 존재합니다. 순이익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의 혜택과 임금이 삭감되거나 고객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주자본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고의 경영가치로 삼는 이런 형태의 자본주의는 새로운 스타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CEO라 불리는 최고 경영자들입니다. 카리스마를 갖춘 매력적인 CEO들은 기업의 얼굴이 되어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만큼 그들의 소득도 늘어났습니다. 1965년 CEO의 평균 연봉은 노동자 소득의 20배. 하지만 지금의 CEO들은 노동자의 300배 가까이를 받고 있습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잭 웰치는 대표적인 스타 CEO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1981년 최고 경영자가 된 그는 주주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는 회사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직원을 감축하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그렇게 20년간 회사의 시가총액을 40배 가까이 올려놓은 잭 웰치. 그런데 지난 2009년 3월, 그는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뜻밖의 말을 합니다. 주주자본주의를 반성하는 고해성사를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주주가치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이디어다. 주주가치는 경영자부터 노동자까지 모든 노력이 축적된 결과일 뿐이다. In shared capitalism is would be all of the stakeholders would have some ownership rights. Now, we mostly focus, I mostly focus, and my colleagues, on the rights of the, that workers be stakeholders, and that the people who provide the capital, they also be stakeholders, people who own shares in the company, independently of working there. But we probably nowadays should think also about the consumers, who are greatly concerned with what companies are doing as well. So they all should have some ownership stake. 1950년대에서 60년대, 제너럴 모터스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버는 기업인 동시에 미국에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거느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노동자들에게 푸짐한 복지 혜택을 제공했고 중산층의 생활 수준에 맞는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매출 규모와 직원 수를 자랑하는 곳은 월마트입니다. 그런데 월마트 직원들의 연평균 소득은 $17,500, 우리 돈으로 약 2천만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시간당 임금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복지 혜택도 거의 없습니다.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유통시킴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 이를 위해 월마트는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 혜택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월마트는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증기롤러입니다. 하지만 임금과 복지 혜택을 쥐어짜내는 증기롤러는 월마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은 임금 삭감을 위해 회사 내부에 있던 직원들의 역할을 회사 밖으로 내보냅니다. 외부 기업에게 하청을 주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계약은 기업 대 기업 간의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경우 노동자들이 맡는 업무는 동일하지만 기업은 노동자들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비자나 투자자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노동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동자로서 우리는 어떤 발언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기업의 문턱을 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기업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더 이상 주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대신 주주들의 재산권만이 유일한 권리가 됩니다. 과연 기업은 민주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을까요? 주주는 기업을 통치할 CEO를 선출합니다. 하지만 CEO에게 실제로 통치를 받는 사람은 주주가 아닙니다. 사소한 행동까지 감시당하는 건 바로 직원들입니다. So the whole idea of democracy is governing yourself. And when you have a collectivity of people, then they are the ones that need to collectively make these decisions. And so a workplace democracy is where everybody who works in a company would be the members. 어떤 이들은 기업의 사적 소유권을 기본권이라 주장합니다. 그리고 기업도 사람처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하지만 기업은 사람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의 필요성에 의해 사람들이 창조한 공동체입니다. 기업의 재산권 행사에 민주주의적인 절차가 요구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기업을 소유한 사람이 마음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할 수 없도록 직원들이 자신의 일터에 대한 자주적인 결정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에 요구되는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Compromise or abolishing private property, that is perfecting the private property system. Finally going back to the original idea of getting the fruits of your labor. When you really do private property right, it goes along with economic democracy, workplace democracy, because then people are getting the fruits of their labor, and that's the only justification that has ever been for privately owning something is you produced it. This is the fruits of your labor. So, for example, if you take the icons of classical liberal thought, like John Stuart Mill, he argued that in a free liberal society, the workers ought to own and manage their own enterprises. Yeah, it makes good sense. Moving in that direction, I think would make a lot of sense.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는 자기 통치권, 다시 말해 자치의 원리라고 말합니다. 만약 민주주의가 보편 타당한 가치라면 기업에서도 자치의 원리인 민주주의는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델러웨어주에 위치한 칼리버는 국방 전문 컨설팅 회사입니다. 리스트 오스틴 씨는 여러 직장을 전전하다가 8년 전 이곳 칼리버로 옮겨왔습니다. As a matter of fact, the longest I had worked anywhere prior to coming to Caliber was probably 3 years. And even then, it wasn't within the same organization in that company. It was a large company, so I moved organizations. I've been with Caliber now for 8 years. So it's more than twice as long as I worked for any other company in my career. Mm-hmm. So yes, no, I'm not going anywhere. 2012년 포춘지에서 일하기 좋은 50대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회사 칼리버.
background or accounting. 1989년 설립된 이 회사의 지난해 매출액은 2억 3천만 달러에 육박했습니다. 회사에 소속된 직원들의 숫자도 4개국 900여 명에 이릅니다. 칼리보 회사가 도입한 것은 이솝이라고 불리는 직원 지주 제도였습니다. 직원들에게 회사의 주식을 배분함으로써 사원 모두가 지주가 되도록 한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소유권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민주적 기업이 갖춰야 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칼리버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주주입니다. 그 결과 회사는 100% 직원들의 소유가 됐습니다. 차가 내 차면 열심히 닦고 뭐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하죠. 멘탈 차는 그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그러니까 칼리버 직원들은 자기가 일을 해서 프로핏을 내고 커스터머가 석세스포 하고 하면은 그게 자기한테도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은 자기가 이익을 해서 이윤을 창출을 해도 오너가 거의 다 가져가죠. 그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또한 칼리버에서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면 모든 직원들이 그 이익을 공유합니다. 회사의 주주인 직원들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사비 일종의 이윤 배당이죠. 이윤 배당인데 그 이익을 배당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작년에는 12%. 그러니까 5만 불 예를 들어 버는 사람이다. 그러면 5천 불. 또는 작년 같은 경우는 6천 불 들어간 거죠. And I think we've settled that for now, but we'll take that offline. 이 회사가 다른 회사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직원들이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직원 지주제 자문위원회입니다. 임기 3년의 자문위원들은 직원들의 손에 의해 직접 선출됩니다. First, it's important that everybody vote because their vote is their voice. And when you vote for somebody, be it for the board of directors or when you vote for somebody to be on the employee ownership advisory committee, you're voting for somebody to represent your interest in the company and help make sure that the company is headed in the right direction. 1989년 설립 첫해 900만 달러에 그쳤던 매출이 지난해 2억 3천만 달러까지 성장한 배경에는 이 같은 민주적인 경영 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So that's a very good increase. Our ESOP, the value of the company, of the shares of the company, since it was started in 1994, it has grown in a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f almost 25% a year. That's returns that go back to our employees much better than I could invest in some other stock market. That increases their retirement account.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350만 불 정도 받아갔어요. 지금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400만 불 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우리 회사 처음 생겼을 때 1989년도에 회사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일한 사람이죠. 직원 지주 제도에서 직원들에 대한 수익 배분은 트러스트라는 신탁 조직을 통하게 됩니다. 이 조직은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아 각 직원의 계좌에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주식을 평가해 직원들에게 주식 가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직원이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신탁 조직에 자신의 주식을 되팔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회사의 주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흔히들 국민은 국가의 주인이지만 기업의 주인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기업과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양보와 희생이 뒤따라야 한다고도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통치한다는 민주주의의 원칙은
국가만큼이나 기업에도 요구되어야 하는 덕목입니다. 민주적인 경제 질서야말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And all the researches that I and my colleagues and many other people have done shows there is an increment on average of productivity when the workers have a stake in the company. So the decision making is absolutely essential if we're going to see the productivity increases in the company. But many decisions are better made by people lower down in the hierarchy of the company because they see the things with their own eyes, their own workplace, and they can do things if they're properly rewarded.